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리노코 기타리스트 구본혁입니다. 예. 오늘 제 3강 기타 지판의 이해입니다. 예. 앞에 이제 두서 없이 연주 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예. 잘려서 준비 없이 일단 했는데 준비 있게 한다기보다는 늘 똑같이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기타 지판에 의해 3강입니다. 기타의 이해와 멜로디 도에서도 이제 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타를 봅니다. 기타를 친 사람도 봅니다. 예. 나중에 이제 모션이라는 강좌를 할 텐데 그때 다시 이 강의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음악은 하나입니다. 베토벤의 한 악절을 따다가 다른 가장 똑같은 노래에 붙여도 베토벤 음악은 베토벤 고유의 음악이라고 절대적인 분명한 그 베토벤의 느낌은 실존합니다. 들을 때마다 그 느낌들은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세월과 추억, 나이 먹는 즐거움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웃습니다. 음악은 하나라고 보며 또 하나로 보면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뮤직에 있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필들이 전해져 진하고 깊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40대입니다. 예. 잘 배우지 않고 살았다기보다는 이제 대기만성의 삶을 추구하며 산다고 봅니다. 내가 앞서가고자 한다고 보지 않고 때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뜻합니다. 물론 저도 꼭 드물겠지만 첫째 머리에 첫 번째로 설 순간들이 있다고 압니다. 예, 반드시 좋은 곳에서 제가 잘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이제 서론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 지판은 음장입니다. 예, 멜로디와 리듬을 고루 갖추고 있으나 건반 악기보다는 습득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매너리즘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좋은 점은 나에게 바람이 불어온다고 느낄까요? 예, 내가 내는 파워풀한 스트로크는 나를 열심히 힘을 내게 해 주었으며, 템포 연습과의 사계절의 시간은 연습하는 동안 그래도 늘내 곁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외로울 때 나와 같이 존재함을 지금은 느낀다. 리듬을 치면 기타가 느껴집니다. 이제 왼손의 지판 플레이, 이제 오른손의 느낌. 영어로 이제 feel 줍니다. Given feeling. 두 손이 합쳐져 나의 연주가 시작이 되면 감정이 만들어내는 작업이 혹은 느껴짐을 이루어내는 작업이 시작되겠죠. 지판을 익히는데 저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알고 해도 어느 정도 내 것이 되는 데까지 시간은 좀 많이 걸린 편입니다.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남이 하라고 해도 되지 않고, 내가 알았다고 해도, 해서도, 내 지판이 되기까지 내 것이 된 것은, 이제 ING이지만, 내 마당이 펼쳐지면, 열심히 내 맘대로 뛰어노는 그런 노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비유로 말합니다.
마당놀이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아니, 다르게 바꿔, 다른 말을 하겠습니다. 예. 집안이 마음에 드는지부터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내 집안인지 아니면 마음도 안 드는, 말도 안 되는 혹여나 그런 비비한 것들은 아닌지 물어도 되겠죠. 내가 느끼는 것 전부 다 정답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신이 팔린지 몰랐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잡아줄 수 있는 이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자신도 모른답니다. 부디 제 길을 가야겠지요. 내 집안의 길 열심히 걷다 보면 정신 차리고 워킹해서 런어웨이 때 찬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모델의 비유입니다. 모션 강좌 때뭘 얘기할지 구상해야겠습니다. 나만의 춤, 내 막춤부터 공유할 수 있는 감동의 액션까지 집안의 이해입니다. 나는 혹시 다 걸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지금 이미 자신의 찬 분들은 예 아니오 중 예라고 많이들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만 건강히 잘 걸었는지 정지할 줄은 아는지 또 혹시 좋은 길은 없는지 생각해 봐 달라는 겁니다. 저도 걷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두 다리 멀쩡히 조심조심 걷는 편입니다. 걷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유입니다. 가다 보면 멀리 성난 아저씨가 보입니다. 습관적으로 행했던 나의 길이 그 아저씨가 성난 꼴로 변해 애로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원만한 좋은 해결 방법이 생각나 결과적으로 지혜롭게 쓰여져 웃는답니다. 어디 만족할 만한 길 없을까요? 내가 늘 걷던 길. 하지만 내 생각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항상 염려하며 걱정하고 또 고민해도 조심, 또 조심해서 바르게만 간다면 거북이도 토끼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나의 온 웨이를 마이 웨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하하. 지판을 늘 함께 하십시오. 가장 낮은 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르면 마무리를 꼭 하십시오. 예. 삶의 리듬이 허용하는 그날까지 나의 길을 가며 내 이후에 다른 사람도 걸을 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옛날 이야기처럼 후대의 사람과 내 앞서 가셨던 많은 사랑하는 분들을 이제야 나는 내 길로서 이룩하여야 된다는 음악의 어떤 작은 사명, 소명부터 그 끝은 마이 온 웨이를 이루어내었다고 마이 웨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판의 길에 대한 비유를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았는지 싶습니다. 지판의 첫 걸음은 늘 다이어토닉이니 잊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늘 건강하게 걸으십시오. 예, 혹시 나쁜 유혹이 오더라도 뿌리칠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되시길, 제 말과 뜻이 어렵지 않게 오용, 남용 되지 않길, 악용될 우려는 없게 우려한답니다. 예. 그래서 정확히 분명하게 명확히 그대로 바르게 조심하며 늘 언제나 꾸준히 열심히 길을 걷고자 합니다. 길은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물론 지판의 길도 수리가 필요할 겁니다. 예. 지판의 이의 핵심은 정직, 성실이 맞을 겁니다. 예. 하나를 더하면 열정이 필요하겠고 그 이후에는 협동, 창의, 마지막에는 완성을 꼭 이루시길 저도 원해야겠죠. 마무리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돼지 같은 동물처럼 되기 쉽겠죠. 하지만 성장을 위해 선용하여 어떤 좋은 케이스로 만장일치의 결과가 남아 여전히 미래가 밝다는 후문이 남기를 바랍니다. 예, 늘 신경 쓰며 이뤄내십시오. 기타 퀴즈를 위한 포인트를 짚자면, 예, 초딩에게는 꾸준히, 열심히, 성실성으로 임하면 되고, 또 초딩, 중딩에게는 우리는 내일 저 세상이 온다 해도 사과나무를 심자는 말을 해도 된답니다는 우리의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소설이 아닌 이해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늘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흐뭇함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집 하나 또 걷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